오늘은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하고 내일 주말인데요. 그리고 12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. 하필이면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예요. 이렇게 공휴일하고 그 크리스마스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면 상당히 아쉽죠. 그런데 그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하고 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. 오늘 지인사주 분석하신 분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. 나이가 18살밖에 안 됐어요. 1999년생이니까 18살짜리.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죠. 근데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벌써부터 술 먹고 주정한다 그래요. 18살밖에 안 된 게. 그래서 공부는 손 놓은 지 오래됐고 고등학교도 겨우 들어갔는데 결석하기 일쑤고 가기 싫으면 각종 핑계로 안 간다고 합니다. 엄마한테 아프다고 대신 말해달라고 하기도 할 정도고 부모는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바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고뭉치죠. 사고뭉치. 그런데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닌답니다. 작년부터 술 먹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늦게 술을 먹기 시작했네요. 보통 이렇게 막 나가는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술 먹는 경우도 많은데 고1 때부터 이제 술을 먹은 거죠. 그래서 술 취해서 집에 오면 감당을 못할 정도랍니다. 고등학생이 술 먹고서는 집에서 그러니까 술 주정을 한다는 얘기죠. 그 정도면은 뭐 안전이 갈 때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자기 부모가 살아있고 그러면 술을 많이 먹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집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래요. 부모에게 욕까지 하고 밖에 나가 싸우는 건 너무 흔하고 현재 상대 합의금만 수도 없이 나갔고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집에 술 먹고 와서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대요. 그러니까 완전히 뭐 폐륜하죠. 폐륜화. 그러던 중 엄마가 칼로 애를 찔렀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술 후 회복 중인데 대체 왜 이럴까요? 앞으로 보복할까 겁신한다고 합니다. 술만 안 먹으면 그렇게 싹싹하고 애교스럽다는데 앞으로 인생 운로가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죠. 알코올 중독자. 왜냐하면 술만 안 먹으면 그렇게 싹싹하고 애교스럽다니까 술 안 먹으면 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그런데 또 그렇다 술 안 먹어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. 왜냐하면 학교도 안 가고 또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꼭 술을 먹고 사고를 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것은요 그 사주팔자하고 사주팔자에서 이 원인을 찾기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약 1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. 이 99년생은 아이를 많이 안 낳았을 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60, 70명 정도는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이 사람처럼 이 아이처럼 문제 아냐 이거죠. 폐륜하냐 이거예요.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. 60,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전부 다 이 아이처럼 폐륜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지금 그리고요 이 사주를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. 거기에서 어느 정도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럼 그 특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사주에 여러 가지 오행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갔을 때 이럴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. 지금 제가 확신하건데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지금 18살 된 고등학생들 중에 모범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폐륜화는 아주 그냥 그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.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아이를 놓고 지금 사주를 분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죠. 이 사주를 딱 보고 아,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놈들만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는요.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. 그러면
이 아이의 그 외부적인 환경 있잖아요. 어렸을, 지금 18살밖에 안 됐으니까,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봐야죠. 부모가 일단은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봐야 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어린애들이 부모 말잘 듣잖아요. 그때부터 부모가 그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.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자라는 거니까 부모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의 자라온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하지, 지금 이 사주 자체로 100% 이런 폐륜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주다, 이렇게 해석을 하긴 어려워요. 그런데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, 이런 식으로 됐는데, 사주를 보면서 한번 찾아볼 수는 있죠.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주의 구성 자체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잘 되고, 안 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잘못되고, 뭐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아이가 기면연 계유월 갑술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오행의 구성도 다 하나씩 들어있어요. 목기운이 3개, 화기운이 하나, 토기운이 하나, 금기운이 하나,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죠.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지가 묘유충이 돼 있어요. 그런데 충이라는 것은요, 관성운 아니면 재성운이 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 관성운이 충을 받고 있죠.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 아이가 지금 지멋대로 행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, 그러니까 심리적인 억제력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관성운인데,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얘기는 관성운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. 물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있지만, 술을 멋대로 술 처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, 관성운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할수 없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이 사주에서 관성운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. 깨지고 있으니까 관성운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14살서부터 23살까지 이 대운이니까 축술미 삼형살에서 지지가 술미 형살에 해당이 되죠. 그러니까 형살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도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뭐냐면요, 그래, 애가 18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운을 받고 자랐느냐. 왜냐하면 어렸을 때그 유학이라든가 초등학교 다닐 때뭐 이랬을 때그 운이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. 이때의 아이의 그 가치관 같은 거, 이런 것이 아이의 됨됨이, 이런 게 대부분 형성이 되거든요, 어렸을 때. 그러면 4살서부터 13살까지 임신대운인데요, 이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신유술로 되면서 금기운이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. 이때는 이 유금과 합이 되면서 삼합이 돼, 그 방합이 되면서 강력한 금기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. 금기운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관사론이죠. 그러니까 4살서부터 13살까지 이 아이에게 그 나를 치는 관살이 강하게 작동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14살서부터는 그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. 그런데 앞으로 보면 24살서부터 33살까지는 경호대운인데 천간이 갑경 중이죠. 그러니까 이 대운만 봤을 때는 24살서부터 33살이면 20대에 해당이 되고, 이제 결혼을 하고 진로를 완전히 결정할 그럴 나이인데, 이때도 좀 회의적입니다.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요, 지금 천간이 이렇게 충을 당하잖아요. 그럼 이게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더 어려워진다고 봐요.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금 사고를 쳤다고 했는데, 이번 달 같은 경우가 경자월이거든요. 경자월인데 갑경충으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일간이 충을 받을 때, 그때는 그 정상 이런 이 정도로 막 나간 애들은 그 더욱 어렵다고 봐야죠.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이 충을 받는 거니까. 그러니까 오죽하면 와갖고 술 먹고 와서 엄마한테 욕하고, 뭐 자기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장 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엄마기 때문에 아무리
나쁜 놈이라 그래도 자기 엄마 앞에서는 그래도 애정을 나타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, 지금 범죄자들 중에서도요,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울 줄도 알고, 그런데 그 엄마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다는 것은, 물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어렸을 때,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, 60년대나 70년대 이럴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. 동네에서 자기 엄마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런 애들. 하여튼 지금 세상에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욕까지 하고, 그리고 엄마가 오죽했으면 칼로 또 찔렀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.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흘러가는 대운에서 봤을 때에는 20대에도 별로입니다. 그리고 이혼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. 결혼을 했을 때 일단은 30대에는 사수로 얹힌 쌀이고, 40대는 또 지지가 진수충으로 깨져요.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 자체도 안 좋아요. 그런데 사주의 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봤을 때 그 50대 이후 이 정도에는 좀 철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만 봤을 때에는 좀 철이 늦게 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? 일단은 이 아이가 무슨 전과 같은 거 없고 그러면 군대를 현역으로 보내는 게 낫고요. 일단은 군대에 갔다 오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망나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, 일단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게 군대에 갔다 오는 겁니다. 이런 애들은 한 20살에 보내야죠. 고등학교 졸업하면 곧바로 군대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군대에 보내는 거, 이것이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, 이제 1, 2년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부모님께서 철저하게 외면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식하고, 자식한테 뭐 뒷바라지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, 애가 이제 거의 폐류나 수준이니까 이런 걸 뭐 아들이라고 그 같이 감싸줄 필요가 없고,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자기가 이제 나가면 자기 혼자 어떻게 먹고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고, 그리고 와서 또 그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쫓아내고,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쫓아내서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, 죽든지 말든지, 그리고 일단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군대 갔다 오는 거,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하는 짓을 봐가지고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결혼을 뭐 시켜줄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, 이렇게 부모가 칼로 찌르고 와서 욕하고 뭐 고등학생 때부터 술주정하고 이 정도라면은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지인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